반기문재단이 음성에서 창립대회를 가졌습니다.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충주 읍성 시골 조사에서 연못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충청지방 최대 군현이었던 충주 읍성이 복원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가 충북에 20만 세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피난로 확보 등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고향인 음성에서 반기문 재단의 창립 대회를 가졌습니다. 최근 잇따른 행보에 일부에서 정치적 해석을 하는 데 대해 반 전 총장과 관계자들은 유엔 재직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 의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 창립 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을 비롯해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이시종 충북지사, 주한 외교단 등 정치 외교 인사는 물론 연예계와 스포츠까지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반 전 총장의 새로운 출발에 뜻을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반 전 총장이 밝힌 재단 설립 이유는 한마디로 공존을 위한 소통.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은 물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여성과 아동 인권 등 전 세계적 참여가 필요한 의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기구와 민간 학술단체와의 협력으로 각종 연구와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통합과 소통. 공존과 헌신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갈등과 결핍이 없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재단의 목적입니다. 유엔 재직 시절 파리 협정과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성공적으로 주관했다는 평가만큼 반 전 총장의 경험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반 총장님께서 이처럼 쉴틈 없이 매진하고 계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은 반기문 재단이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국제사회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 달여 전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자신의 이름을 건 재단까지 만든 반 전 총장. 잇따른 행보에 정계 복귀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재단은 정치 활동 없이 순수하게 운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청지방 최대 군현인 충주 읍성이 있었다는 옛 충주교육청 자리에서 문화재 시골 조사가 이달 초부터 진행됐습니다. 오늘 그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현장에서 열렸는데 연못 존재가 확인되면서 정밀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건물이 철거되고 남은 충주 관악공원 인접 4,600제곱미터의 땅. 기록에만 남아있는 충주 읍성의 흔적을 찾기 위한 시골 조사에서 의미 있는 유구들이 나왔습니다. 겨우 일주일 동안의 조사였지만 16개의 시골 지점 가운데 담장과 성렬, 기와조각 등이 네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특히 또 다른 네 곳에서는 일정 범위의 뻘층이 확인돼 연못이 있었음을 강하게 입증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매립한 흔적이 한 60에서 한 저희가 120cm 정도 지금 매립한 흔적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골 조사로 현 관악공원과 인접한 곳에서는 건물 터가 그 옆으로는 연못이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자문위원들은 관악공원 건물과 함께 읍성 내 건물 배치나 성격이 왕과 직접적인 관련이 높을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추가적인 발굴이 필요하다는데 공통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충주의 아주 심장부였을 시비를 들이던 도비를 들이던 국비를 들이던 어쨌든 간의 방법을 찾아서 전체적인 정밀 발굴해야만 충주 뿌리가 하나가 밝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충주시는 이번 시굴 결과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추가적인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료를 갖고 저희들 화성화 영역을 했었던 그 승인했었던 국토부하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자산 계획을 한번 더 수립해 보겠습니다. 기대했던 성 돌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연못 존재 등이 확인되면서 충주 읍성 복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추는 갖추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성추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이 다른 학생 10명에게 성적인 발언과 접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상담이 접수돼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일부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전학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9년 충주에서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모집행방해로 기소된 50대가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 김재영 대법관은 검찰이 신청한 상고를 기각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경찰관의 팔을 비틀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박모 씨는 지난 2009년 6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10년에 걸쳐 결백이 밝혀졌지만 위증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부인 최모 씨는 현재 재심이 진행 중입니다. 충북의 한 시민단체 대표가 국회 앞에서 오물을 투척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충주의 한 시민단체 대표 신모 씨가 미리 준비한 오물을 뿌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 씨는 유인물에서 국회가 민생에 관심 없이 싸움만 반복하고 있다며 오물 투척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대 대학생이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아파트 3층에서 난 불은 스프링클러가 없어 급속도로 커졌는데요. 이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규제가 강화되기 불과 사흘 전 건축 허가를 받아 15층 아래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가연성 물질이 많은 아파트에서는 천장에서 고압의 물을 분사하는 스프링클러가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데요.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화를 키운 셈입니다. 이번 뿐이었을까요? 화면을 보시죠.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3월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난 화재입니다. 11층에서 난 불로 주민 13명이 다치고 위층까지 불이 번져 소방추산 2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15층 높이인 이 아파트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충북에서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는 무려 20만 세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은 아파트 건립 시기에 따라 또 층수에 따라 다소 복잡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11층 이상일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지만 그 이전에는 16층 이상 아파트만 대상이었고 거기서도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여전히 5층 이하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고 기존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기 확산 방지와 피난로 확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방화 구획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화재라든지 연기의 확산을 막고 계단실이라든지 피난루트를 정확하게 방어함으로써 피난 안전을 확보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스프링클러가 없고 소화기로도 초기 진화가 어렵다면 아파트 안에서 불을 끄려고 시도하는 건 유독가스 질식 위험이 높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피가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그 화재 시 대피와 함께 화재 사실 전파에 초점을 맞춰 행동해 주셔야 하고 소화기 및 옥내 소화전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모두 136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수백 명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서 난 불은 급격히 퍼지는 연기와 좁은 통로 때문에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충주시가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동충주역 신설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충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에
동충주역과 연결 노선 신설을 중심으로 한 두 개 노선 신설 확대 등을 포함해 줄 것을 충청북도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단선으로 건설 중인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화도 의견서에 포함했습니다. 충주시 의회 주관으로 중부내륙철도 건설에 따른 충주 역세권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에 철도 고속화 시대의 충주 발전 가능성 진단과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와 철도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애초 예정됐던 철도시설공단의 중부내륙철도 추진 현황 발표가 앙성역 등 역사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예고 없이 바뀌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괴산 읍내 공영주차장 7곳이 유료로 운영됩니다. 괴산군은 오는 7월부터 괴산 농협부터 시계탑 사거리 구간, 괴산 우체국과 괴산 신협 앞 주차장 등 현재 무료로 운영되는 7군데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합니다. 괴산군은 시가지 내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기념해 충북교육과 교원단체 발전에 공을 세운 공로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교직에 30년 이상 몸담은 서원유치원 김미중 원감 선생님 등 모두 458명의 교원들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교원은 아니지만 교육발전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돼 차태환 INS 대표이사 등 3명이 독재상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가스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학교 순회 가스안전교육, 안전체험 프로그램, 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학생 눈높이에 맞는 가스안전 관련 교재 개발을 위해 교사가 참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